오빠 키도 작으면서 엄마 쓰지 마! 키도 작으면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은 2m 72의 미국인 로버트 워들로라는 사람이고, 반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최단신이었던 사람은 54.6cm의 신장을 가진 네팔인 찬드라 바하두르 단키였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갔던 사람은 635kg의 미국인 존 브루어 미노치였으며, 체중이 가장 적게 나갔던 사람은 5.9kg의 왜소증을 가진 멕시코인 루시아 사라테였습니다. 각기 다른 특이한 신체 조건을 가진 이들은 한 가지에 공통되는 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기네스 세계기록의 등재자들입니다. 기네스 세계기록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있어 세계 최고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네스북이란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기네스북은 매년 이 기록들을 정리하여 낸 책의 이름이고, 정식 명칭은 기네스 세계기록입니다. 기네스북은 성경과 코란 같은 경전부터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등 세계적인 소설들과 나란히 1억 권 이상의 판매부를 올린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인데, 사람과 관련된 기록들은 물론 건축물들에 관한 기록을 비롯하여 문학과 음악에 관한 기록까지 폭넓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자연스레 동물들에 관한 기록들 또한 적지 않게 등재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체구가 큰 동물이나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 등 각종 동물들의 색다른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은 흰수염고래라고도 부르는 대왕고래로, 대왕고래는 몸 길이가 무려 33m에 달하며 체중 또한 180톤이나 나가는 거구의 동물입니다. 이 웅장한 크기는 이미 멸종한 공룡보다도 크고, 한 덩치 하는 코끼리를 25마리 합쳐놓은 것보다도 커다란 크기라고 합니다. 몸이 얼마나 컸으면 대왕고래의 혈관 중 가장 큰 혈관은 사람이 헤엄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웃긴 건 이 커다란 녀석이 먹는 먹이는 아주아주 쪼만한 크릴새우입니다. 물론 하루에 4톤씩 처먹지만요. 그리고 최고의 시력을 가진 동물은 하늘에서 온갖 똥폼을 다 잡는 매라는 동물로, 매의 시력은 무려 9.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력검사할 때 1.5 정도만 나와도 눈 좋다는 소리를 듣는 걸 생각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시력입니다. 매의 황반에는 인간보다 5배가 많은 시각세포가 존재하며, 황반의 개수 또한 2개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4배에서 8배까지도 멀리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동물들은 보통 대왕고래나 매처럼 특이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등재되었지만, 간혹 평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자신만의 무언가로 등재된 특별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과연 얘네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강아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암컷치와 밀리는 키가 9.6cm 정도로 10cm조차 되지 않는 아주 미니미한 녀석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개는 2011년 기네스북에 오른 그레이트 데인 제우스로, 제우스는 앉은 키 1.1m에 서 있을 땐 2.23m에 달하는 서장훈보다도 큰 키를 자랑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일본에서 태어난 푸린이라는 암컷 비글도 얘네들과 나란히 기네스북에 등재된 특별한 강아지였는데, 한눈에 봐도 얘네처럼 아주 크지도 작지도 하는 지극히 평범한 푸린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었을까요? 사실 푸린은 국가대표급 골키퍼 강아지입니다. 평소 푸린이 좋아하던 공놀이를 하며 놀아주는 것이 하루 일과 중 하나였던 견주 마코토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푸린과 공놀이를 하던 중 푸린에게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의 개들은 앞발이나 머리로 공을 툭툭 밀고 다니며 공놀이를 하지만 푸린은 마치 골키퍼처럼 저 작은 몸으로 공을 캐치하며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마코토씨는 푸린이 평범하지 않은 개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고, 기네스북이란 목표를 잡고 매일매일 하루 15분간 푸린과 특훈을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푸린은 기네스북 심판관의 눈앞에서 특훈의 결과를 선보였고, 1분 동안 무려 11개의 공을 막아내며 세계에서 1분 동안 가장 많은 공을 막아낸 강아지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1년 뒤인 2015년 또다시 도전하여 이번엔 15개를 막아내며 신기록을 갱신했고, 훈련용 공 위에 올라가 10m 거리를 11.9초 만에 돌파하여 또 다른 종목에서까지 세계기록을 세웠습니다. 푸린의 이런 놀라운 운동신경이 기네스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전세계 애견인들은 충격 섞인 감탄을 받았고, 천재견이란 칭호를 받은 푸린은 이에 화답하듯 앞발로 물구나무를 서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등 명성에 걸맞는 수많은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일본과의 한일전 축구에서 푸린이 골키퍼로 나왔다면 상당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네스북의 기록 중엔 동물의 특이한 신체나 행동 말고도 특이한 건축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등재된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이나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휘황찬란한 건축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독특한 건축물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적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동물이 지은 가장 큰 건축물로 이걸 만든 동물은 비버라는 동물입니다. 네, 아임다. 비버는 자신의 집을 만들 때 댐 형식으로 짓는 신기한 특징을 가진 동물로 엄청난 양의 나무들을 모아 엮어 웅장한 집을 만듭니다. 딱 봐도 체구가 별로 안 커 보이는 비버가 이렇게 거대한 집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설치류답게 발달한 앞니에 숨어 있는데 이 앞니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지름 30cm의 나무를 단 10분 만에 갈가서 쓰러뜨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러뜨린 나무 조각들을 모아 물 한가운데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견고하고 웅장한 댐 형식의 집을 만들고 집을 완성한 비버는 웬만해선 자신의 서식지를 잘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비버가 보통의 동물과는 다르게 댐 형식이라는 특이한 방법으로 집을 짓는 이유는 서식지가 보다 안전하도록 수심을 깊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애초에 집을 짓는 위치가 천적들의 접근이 까다로운 물 한가운데에 짓는 데다가 그 밑으로 입구를 만들어 천적들의 접근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비버가 만든 집은 워낙 튼튼해서 곰 같은 애들이 지붕을 밟고 지나가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한다고 하며 내부는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법 여유 공간이 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런 특별한 건축 능력 때문에 인간과의 사이가 아주 좋지 않다는 점인데 얘네가 집 짓는다고 과수원의 과일나무들을 통째로 털어가는 바람에 농장주들에겐 원수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기네스북이란 것 자체가 동물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네스북의 창업자 휴 비버는 흑맥주 브랜드로 유명한 기네스의 설립자 아서 기네스의 4대손으로 사업가로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그의 삶의 유일한 낙이자 취미는 사냥클럽의 멤버들과 함께 물떼새 사냥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1954년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냥클럽의 멤버들과 함께 사냥을 즐기러 나갔지만 그날따라 물떼새들이 어찌나 재빠른지 그를 포함한 사냥클럽의 멤버들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사냥에 실패한 것에 대한 농담 섞인 자책을 하던 중 한 가지 재미난 토론이 벌어졌는데 토론의 주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냥용 새는 무엇일까였습니다. 사냥클럽 멤버 중 조류 전문가가 딱히 없다 보니 이 토론은 사실상 죄다 자기가 정답이다 우기는 평범한 술판에 불과했지만 휴비버는 이 토론을 계기로 자연 속 진기한 세계 기록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수많은 서적들을 뒤졌지만 이러한 내용에 관한 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타고난 사업가 기질을 살려 이런 기록들을 제대로 모아 정리하는 사업을 구상합니다. 곧바로 그는 영국 내의 기록광으로 소문나 있던 옥스퍼드 대학 출신 맥커터 형제를 찾아가 세계의 희한한 기록들을 모은 책에 편집을 의뢰했고 1955년 8월 27일 마침내 우리가 아는 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물떼새 한 마리에서 시작된 기네스북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성을 유지한 채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정작 기네스북의 발단이었던 가장 빠른 사냥용 새에 관한 기록은 따로 수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